11시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탈당 이유 세 가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그 외에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네, 바로 김남국 민주당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왜 등장할까요? 네, 금 전 의원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당 이유를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첫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준비. 둘째,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힘드니 다른 당에 가서 자리 잡으려는 조급함. 셋째, 대선판에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고 추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한때는 금 전 의원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고 싶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아주 혹평을 해놨네요. 네, 4개월 전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은 금 전 의원이 상대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에게 국민의힘에 가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요. 국민의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나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네, 참고로 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인연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금 전 의원은 뭐라고 하나요?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기에는 부담도 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금 전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면서 당장은 선을 그었는데요. 금 전 의원과 고등학교 동창이죠.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하자마자 만나보겠다는 국민의힘이나 저주를 퍼부는 민주당이나 가관이라면서 친구 편을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죠.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기승전 박. 아, 네. 여기서 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 보네요. 네, 민주당이 일만 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탓을 한다는 뜻인데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라임 사태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때문에 금융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임 사태가 박근혜 정부 탓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사태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입니다.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인데요. 그러면 허가는 아마 박근혜 정부 때 받았을 겁니다.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이 라임 사태는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박근혜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 것과 정치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건 별개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가 줄고 재건축, 재개발이 위축돼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 허가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최근까지가 그 전에 16년간 허가 건수보다 약 3.9배나 많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유지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전 정권 탓을 하면서 면피하는 건 집권 여당의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남탓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이 과거 탓하다 보면 단군 할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우스갯말도 있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